영상의 색상이 서서히 바뀌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생성을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의 하단에 있는 종이 접힌 모양의 New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OK 하고 생성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2번 트랙으로 배치하고 클립 길이를 영상 길이와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트랙에 빈 공간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확장을 시켜주시고요.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루미트리 컬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된 루미트리 컬러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적용을 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겠습니다. 루미트리 컬러 효과의 커브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Hue vs. Hue 항목을 찾으세요. Hue 셀렉터 오른쪽의 아이드로퍼를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변경하고 싶은 색상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기는데요. 가운데 키프레임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변경하고 싶은 색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전체 영상이 이와 같이 색상이 변하는데요. 서서히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라인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연속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라인을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원본 영상 색상으로 됩니다. 다시 원본 영상으로 변하게 하고 싶은 키프레임을 하단 끝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원본 영상에서 서서히 색상이 바뀌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